롤러 중앙에 있는 밀가루 받침대를 빼줍니다. 청소를 하고요. 컨베이어 벨트를 다시 풀어줄 때는 이 부분을 당겨서 해제를 시켜준 후에 한 손으로 받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윗면의 스크래퍼를 먼저 제거하겠습니다. 스프링을 제거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위쪽 스크래퍼를 제거해서 받침판에 둡니다. 밑에 거 스크래퍼를 제거할 때는 이 고정세를 위로 풀어주시고요. 뒤 스크래퍼를 빼서 제거합니다. 밀가루나 버터가 이 부분에 많이 끼니까요. 이 부분을 행주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롤러 부분은 저희가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손으로 조금씩 돌려가면서 저전행지로 이물질을 닦아내면 되겠습니다. 곧게 뻗어서 고리가 아래쪽을 향한 게 밑에 쪽에 고정이 되는 스크래퍼고요. 곡선을 이루고 위쪽이 열려있는 고리가 위에 쪽의 스크래퍼입니다. 아래쪽 스크래퍼를 결합하겠습니다. 스프링을 연결해 주시고요. 고정세, 다시 밑에 부분. 자, 위쪽 스크래퍼 홈에 고정해 줍니다. 스프링이 분리가 되니까 아래쪽 걸고 위로 당겨서 고정. 아래쪽 먼저 걸고 위에 고정. 안전바를 내 쪽으로 당긴 다음에 자연스럽게 내려줍니다. 전원 스위치를 올려줍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액정에 내가 원하는 수치가 뜨거든요. 내가 원하는 수치에 맞춰서 작업을 합니다. 손잡이를 위로 올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요. 또 밑으로 내리면 반대로 움직입니다.